네, 비가 오는 주말입니다. 어제 봉화음악회가 있었고, 오늘 이제 비가 오는 노통님 생신이 다가오는 그 날이네요.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좀 보여드리고자, 또 지금 하나 보여드리자면 화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었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운명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한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도산 한창고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셔서 그림까지 그려주셔서 저한테 생일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제 대구 바보주막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분께서 이제 기타로 연주까지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대구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너무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조국 그 후보에 대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안에서 토론해야 되고, 물론 다 바쁘시고 하지만 조금은 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 온것 같아요. 촛불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박근혜 탄핵과 그 당시에 삼성 뇌물과 같은 대기업 기득권들이 정부와 부패한 정부와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이 정부와 결탁해서 행동했던 그 자체, 그거에 대한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지만 완전히 바뀌지 못했어요. 그 대기업들을 벌하지도 못했고, 아직도 벌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대통령도 지금 아직 재판을 받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그와 합세했던 그 대통령 박근혜, 그러한 그 박근혜 이명박과 같은 그 악마와 같은 정부를 이용하는 그 인간을 만들어낸 집단은 바로 자유한국당이었고, 그 자유한국당은 뿔뿔이 흩어지고 분리되었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그전과 이를 다를 바 없는 이 현상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더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에 이걸 가져왔고, 한번 대구 바보주막이 어떤 곳인지만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뭐 노무현 대통령님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대통령이었기보다는 하나의 사상가로서, 네,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서민과 가까이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국민의 대리인으로 그 국정을 운영하는 그 대리인으로서 가장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대통령님을 감동이었고, 그 때가. 그리고 존경하고, 또 자꾸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니체가 쓴 책에 보면,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면, 권력은 다수에 의한 희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권력의 본질은. 근데 그 권력의 본질을 지금 과연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체제 안에서, 과연 지금 국회의원이나 이자들이 과연 그걸 하고 있는지, 그 의문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대구 바보주막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봉화마 걸리도 되게 맛있고, 특히 대구 바보주막은 의미가 깊은 게, 이상화, 민족 시인 이상화의 친형인 이상정 장군이 사셨던 고택이거든요. 그 고택의 자리를 바보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민족주의자셨고, 네, 역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잘못된 역사의 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하셨고, 제주 4.3과 광주 5.18 사건, 네, 또 여순 사건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얘기하신 분이 없으셨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옆으로 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른 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자, 오늘 또 청와대
이제 청원에 조국 법무장 후보 임명을 위한 청원. 진짜 바쁘셔서 못하시면 청원이라도 꼭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원은 4개의 계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부 다른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그 내부 그 편법이 아니냐? 전혀 편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자체 내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그 내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국 후보를 통해서 반드시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에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번 조국 후보자를 더욱더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박훈 변호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엄청난 그 이제 저항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의 이제 그 영화도 나왔던 그 변호사 분이 지금 검찰을 향해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 기밀 유출을 고발하셨죠. 네.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이 기밀을 흘린 것. 더 웃긴 것이 뭐냐면, 이 검찰이 이제 그 조국 후보 그 부산대나 그 압수수색 했을 때, 그 당시에 언론사가 저 TV조선이 압수수색 한 거와 막 동시에 TV조선이 검찰 조사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그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검찰의 의무거든요, 검사의 의무. 그런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방송사에서 바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뉴스에 내보냈고, 그 내용조차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었어요. 그 자체가 정말, 이건 어이가 없습니다. 그 언론사에서는 박근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몇몇 고발인들을 대리해 혐의를 고발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은 31일날 검찰이 압수물에 대한 언론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 TV조선은, 그 TV조선은 또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그 부산 의료원장 그분이 지분실 컴퓨터에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을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그걸 얘기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검사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네.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당일 검찰의 부산수사 압수수색 종료된 뒤 부산으로 처가 측을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 타서 기사도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다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검찰 측도 수사팀이 압수수색 수상소를 빠져나간 다음에 직원이 문을 열어 기자가 촬영한 것이다. 촬영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열어가지고 함부로 그 노한준 그분에 대한 그 함부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열어봤다는 것도 그렇고,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문을 열어줬다고 기자가 갔다고? 저는 이거는 진짜 직접 열어봤다는 거 말이잖아요. 검찰 아저씨 노원재 컴퓨터에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거, TV조선이라고 하면.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사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컴퓨터 통째로 들고 가거든요. 네, 포렌식 절차를 밟는다든지 컴퓨터 파일, 하드 파일을 통째로 들고 가죠. 컴퓨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고. 네. 그 이상한 거죠. 지금 보십시오. 하드디스크를 직접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직접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전부를 증거로 하지도 않고. 네. 이것도 증거물로 확실한 거, 수사와 관련된 것만 파악한다. 그 파악한 내용만 해도 3, 4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럼 이거는 지금 TV조선하고 검찰하고 분명히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의문이 정말 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이게 검찰총장이라든지 하면, 저는 지금 그 당시에 검사들을 다시 조사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TV조선 또그 당시에 기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검사 수사에 대한 지금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TV조선 또한 어떻게
검사들 조사 압수수색한 걸 알고 그렇게 들어가서 열어봤다는 겁니까? 이것도 정말 이거 그 당시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은 지그 압수수색을 당한 그분께서 당장 TV 조선을 상대로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지금 좀 웃긴 게 검찰이 또 황교안 대표 그 부산 방문 규탄했던 지금 6월 달 부산에 왔을 때 그때 그 시민단체에서 부산의 시민단체에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당연히 항의 집회하거나 항의 시위를 할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죠, 국민으로서. 근데 이를 그냥 집 단체를 검찰이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이런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발할 수 있다는 거, 뭐 어떻게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뭐 신체적인 가해를 했나요? 뭘 했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국회법 위반했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왜 소환 안 하는가? 검찰도 이상합니다, 진짜.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찰이 공정하지가 못해요, 지금. 언론사랑 똑같이. TV조선이랑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아까 TV조선과 같이 이런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그거만으로, 저는 지금 공수처가 당장 다시, 공수처를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그거를 독점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시스템 제도권 안에서 검찰을 다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냐, 수사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감시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시민이 감시해야 되고, 검사도 어차피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들이 왜 기득권 편에 들어가지고 지금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그거부터가 잘못됐고, 공수처 설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검찰개혁이 필요한 조국 후보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무덤 파가지고 조국 후보가 되도록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공격했던, 가족들 공격했던 그 특혜 의혹은 또 묻히게 되는 거죠. 네. 스스로 무덤 파시고 계십니다. 네. 스스로 무덤 파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참, 최근에 또 얼마 전에 오늘 웃긴 그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또 나경원 사학의리 비리 의혹으로 오늘 하루를 장식하고 있네요. 네, 6월, 9월 1일, 일요일 6시 11분에 향하고 있는데.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자유한국당에서 자위하지 말라는 내용을. 뭐, 이거 막 까잖아. 그냥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위나 하셔라. 근데 이제 자위나 해꼭그 이제 조국 후보를 응원하는 그 국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꽃을 보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변인이 꽃 보면 자위라는 논평 비판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대변인인데 이걸 해야 되나라는 괴리감도 느꼈을 텐데, 과연.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자위라고 이렇게 다른, 이제 당에서 막 비판하고 국민들도 막 들끓고 분노고 막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 자위 한자가 다르다. 와, 핑계 대고 앉아있네, 진짜, 씨. 야, 지금 우리나라 한자 국가냐? 한문 국가냐? 자위라는 단어 보면 뭐부터 생각나는데? 국어 자체가 가장 국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심으로 한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어떤 단어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이미 이거는 성적 희롱하는 표현 맞고, 네, 성희롱입니다, 이거는. 게다가 이 정치 집단에서 이런, 당신들은 국민들 세금 먹고 살기 때문에 짜져가지고 조용히, 말도 조용히 해야지, 솔직히. 공무원이라는 작자들이. 자위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끝장났어요, 저는.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얘네들이 행동하는 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스스로 해를 가하고 있어요. 저는 자위, 해를 가한다. 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스로 무덤 파잖아요, 자꾸.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지. 그냥 설쳐가지고 완전, 아, 정말. 아, 진짜. 그러면서 또 핵심 증인이 조국 딸을 양보했대요.
도대체 누가 양보했대? 하여튼 뻔뻔한가 착각은 정말 뭐 끝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국민들을 분노하는 걸 전혀 신경 안 써요.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야. 이제 막 분노를 일으켜. 근데 일으켰는데 꾹 참으면 안 돼. 꾹 참으면 안 돼. 이제 올라타야 돼. 이제 그 폭주하는 진짜 완전히 분노 폭발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거기에 행동이 더해져야 됩니다. 저는 진짜 와 이제 괴성질러 이자들보다 더 소리 더 질러야 돼요. 정말 이제 네. 또 언론들은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나경원 사학 비리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상위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막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촛불 그 저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사는 또 지지자들이라는 또이 단어를 써서 또 고립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국 지지자. 단순히 조국 지지자. 저는 솔직히 조국 지지자 아니거든요, 저도. 근데 열심히 쳤어요. 과연 이걸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이라는 실검을 이 단어를 검색어를 치는 사람들의 조국 지지자가 몇 명이 있나 있을지 저도 궁금한 물어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조국을 단순히 지지해서 이걸 칠까요? 아니거든요. 예. 이 매일경제 얘네 MBN도 똑같죠. 기레기죠. 조국 지지자 문바라고 어떤 남긴 그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언론사라고 말하기 그래요. 그냥 똥 싸는 애들이에요. 그냥 너희들은 기자라고 얘기하지 마라. 기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수처에 생겨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하시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전체적인 정부의 흐름을 잘 보면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됐다고 생각해요. 그 어떠한 정치인,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헌법,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구조 안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어떻게 권력이라는 거, 국민의 대리인은 그 권력은 국민에게 대신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하는 게 권력인 거지. 왜 국민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독재죠. 민주주의의 반대로 가는 거죠. 만일 친일 그 쪽발이들이 애국자 이거 외친 거는 것처럼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재하고 감시하고 할수 있는 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 감사하는 감사과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네, 그런 감사원들이 있는데, 검찰 쪽에는 그것들이 막 매우 부족해요. 감사라고 하더라도 감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그 독점적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그거를 분할하든지, 왜냐면 경찰이 왜그 수사를 할수 있는 그걸 쥐고 있거든요. 경찰까지 지금 검사에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더 잘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조직을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저는 진짜 당연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공수처의 그 구성원도 국민과 시민 단체들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공수처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 조국 후보고, 검찰 개혁의 일환의 하나로 얘기했었죠. 네, 언급했었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마침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나서 그 영상이 생각납니다. 검찰과의 대화.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지금 정부는 어쩌라고? 참여 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 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대통령께서 이 사건 달라는 거야 뭐야?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 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잠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대통령께서 이 문민화 표현을 이제 쓰셔서 저는 저런 표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민화 표현 자체가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듣기에도 이게 과연 내가 군사 독재 시설에 내가 무슨 독재의 주구였나? 지금도 내가 주군가? 장관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님께서는 빨리 해서 줄 세우면 안정될 것이다 라고 단둔의 논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장관께서도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 상대로 조사하자는 거.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이나 취임 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으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네 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혼자만의 그런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있어. 대통령 주위에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그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렵니까? 뭐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까 다른 검사님 지적했듯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우회적으로 하겠지요.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우리가 영상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은 걸 생각나게 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외침. 네, 우리가 앞으로 외쳐야 될 게 뭐냐? 이 언론 개혁. 부패 언론을 강력히 처벌 처단해야 되고 이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고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가짜 뉴스를 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우리 지금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고발할 때 분명히 이제 자기 계정으로 유튜브를 열면 저는 PC 버전이지만 모바일로 이제 폰으로 보면 자기가 어떤 영상을 보거나 일반적인 제일 메인에 있는 영상을 쫙 내려다보면
이상한 영상들이죠. 가짜뉴스 올리는 영상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점세개가 있어요. 이렇게 점세개 보이시죠? 이거 점세개 된 거. 요걸 딱 누르면 신고하기가 있거든요. 꼭 신고하기 눌러주세요. 네, 꼭 신고하기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를 필요도 없어요. 신고하기 눌러주시고, 증오하거나 악의적인 콘텐츠라는 거로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건데 신고 있잖아요, 맞죠? 신고 눌러가지고 증오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를 눌러서 신고를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걔네들이 다시 영상을 못 올리거든요. 걔네들이 영상을 4번 정도 잘릴 수가 있어요. 그 잘못 올린 그 영상 올리면, 그러면 계정 자체가 4번 정도 영상 자체가 안 되면 계정 자체가 삭제돼요. 네, 그렇게 계속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저도 보기 싫은데 메인에 막 더러운 거 막 다 그려져 있어요. 막 이상한 말. 저 그냥 무조건 다 눌러요. 다 신고. 네, 신고 눌러야 되고.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다시 열어놔 해야 된다, 우리가. 네. 다시 또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노통님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았지만 그 검사들 아직도 있거든요. 걔네들 공무원 철밥통 아닙니까?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 인간들이 아직도 그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이 검찰 압수수색은 그들의 발악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들의 생존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버렸어요 지금. 그것도 자기들하고 맞는 언론을 나팔수를 노릇하는 언론사, 부패 언론 TV조선, 그것도 제일 더러운 걔네들을 딱 건드려갖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의혹을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검사 조사에 받았는 거 어떻게 TV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암튼 이 공수처 설치에 다시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조국을 임명해야 되고, 조국 후보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특혜를 전수조사를 분명히 실시해야 된다. 꼭 분명히. 여기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저는 민주당 좀 답답해요.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국민이 집권하는 거지. 국민이 권한에 있지. 어떻게 집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하여튼 항상 그런 식으로 반대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이 폭주, 분노하는 폭주에 등이만 올라타도 솔직히 반 이상은 갔어요. 근데 민주당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지 뭐. 같이 한 동석이잖아. 너희들도 같이 그냥 가는 거잖아. 일부 민주당 안에 사람들은 공존해야 된다. 나쁜 애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더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애들은, 자유한국당은 이 갭의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솔직히.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국민을 상대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집단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더 오히려 국민들이 외쳐도 가만히 있어요, 계속. 행동 잘 안 하고. 물론 민주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법적으로, 네,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민심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천천히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더 강하게 외치셔야 되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더 기울여 주시고, 절대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네, 청산의 대상입니다. 이자들은 범죄자이고요, 범법자. 네, 국정농단의 엄청난 공범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도 않았어요. 애초부터 반성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미 분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더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또 세대들을, 기성세대를 또 이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 또 좋은 인재가 나타나도 또 공격할 겁니다. 네, 똑같이. 네, 노통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그대로 마치 독도를 자기 땅으로 계속 말하는 일본처럼, 아베처럼. 네, 확실하게 안 하니까 계속 떠들어 샀잖아요. 계속 씹으러 샀잖아요, 계속. 일본에서. 아, 갑자기 노통님 그 발언이 생각나는데, 또 발언 잠깐만 짧게만 들을게요. 이거를 실제 그 당시에 비화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노무현 대통령님 그 이 일본이 그 당시에 그
측량선인가 그걸 지나갔거든요, 독도에. 네, 침범했는 거죠,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했을 때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설을 해야 되는데, 국민 담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연설문을 쓰시는 분이 밤새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 긴장한 긴박한 상황이 우연 써야 되나, 밤 가서 줬는데 그 줬는 거를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첫 한마디 하나로. 네. 그 말이 뭔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네, 요 영상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말의 중요 요지가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는 그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강하게 외쳐야 되는, 네, 강하게 외쳐도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토착 외구를 반드시 처단해야 되고 국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끊임없이 발악하는 이 자유한국당, 이제는 더 이상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또 이렇게 집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도 대구도 오시고 매주 토요일날 228 공원 그 소녀상 앞에 저녁 6시에 노아베 아베 규탄, 그 자주 독립을 위한 아베 규탄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말을 했던 아베에 대해서 아베의 막말과 함께 그를 옹호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이제 그 의원에 대해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도 이제 그 이제 전시도 하고, 네, 시민들 목소리도 듣고,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노합의 1인 시위를 이제 대구 시민분들께서 ABC마트 앞, 동성로 ABC마트 앞과 유니클로, 네, 민주광장 앞, 옆에 있는 유니클로 앞에서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본들 그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조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단적인 예를 들어 생각을 들었거든요. 일본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그 집에 위안부 할머님들과 같이 사는 일본인이 계십니다. 예, 그분에 대한 인터뷰인데, 예, 나눔의 집 일본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신기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광주에 있구나. 일본에서 일본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다고. 대단하시다 진짜. 한국어를 배우셨구나.
이분이 얘기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나중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위안부 일본에서 당시 그분이 고등학생이었는데도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일제시대라는 단어도 몰랐대요. 그 당시에 일본 시민들은 어린 친구들은 역사 교육이 전혀 없던 거예요. 자기가 정제 당연한 뭐 어떻게 그리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 자기들이 전쟁 터뜨렸는데 뭐 얘기하겠나 쪽팔려서. 그런데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노린 거잖아요. 그거를 역사는 그렇게 속일 수 역사는 조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나라 인권을 위한 나라라는 그 나라로 좋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굳히고 자기가 앞으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나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범 그 범죄자들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 인간들한테 돌맞기 싫어갖고 쪽팔려가지고 일제시대란 단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학교, 사회, 가정 어디에서도 일본 역사에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자국민이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못된 역사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역사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6.25가 어떻게 터졌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잘못되어 있고 일본의 그 친일 청산에 대한 내용도 거의 없었고 제주 4.3도 그렇고 광주 5.18도 그렇고 그 역사에 잘못된 역사 왜곡된 그 수많은 피해자 희생자들이 나타나는데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의 정부나 국가에서 네. 국가에서 그런 권한을 잘못 썼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헌법 체제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이제 현 상황, 일본 시민이 지금 역사의식을 잘못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랑 다를 바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인지해야 되고 그만큼 여론과 역사를 이용해서 그 기득권층들이 속이고 있다, 시민을 속이고 있다,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 이를 깨워 이거를 이 허물을 찍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저희가 자유한국당 그 2017년부터 자유한국당 당사에 그때 얘기를 했었죠. 국회에서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경제를 발목 잡기 시작한 거예요. 국회를 비정상화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때 정작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켰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2017년 저희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시민분이 아침에 피켓을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시민분 중에 몇 분이 피켓을 들다가 앞에 그 박스 줍는 할아버지 분이 박스를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그 종이 뭉치 덩어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그 대한매국당 네. 그 극우 기성세대 분들을 이용해서 완전 사이비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죠. 지금 안보라는 거 안보도 손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안보 장사꾼 하던 그 자유한국당이 그 종이 쪼가리에 내는 적힌 내용이 조금 되긴 했어요. 지금 대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당시 18대 대선에 대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냐 기성세대들을 속이고 있냐 그거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간첩 이상이에요. 간첩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국정원 박근혜 때 국정원이랑 간첩 이상인 것 같아요. 메시지를 자꾸 만들어요.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기 전의 내용인 것 같은데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문제 최악 인권 탄압에도 북한 비난 못하는 문제 사드 배치와 반대하여 북한 아부하는 문제 사드 배치와 반대하여 북한에게 아부했어요. 누가 북한에게 아부했어요? 저 미쳤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름도 일부러 문제 이거 이렇게 일베들 막 쓰잖아요. 일베나 자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베라고 일간베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나이 젊은 사람들 가지고 보는데 전부 자한당 당원들이에요. 전부 꼬라지가 하여튼 행동 자체가 비겁하고 찌질하고 정말 나이 처먹고 정말 잘하는 시다.
그러면서 보수라니 씨, 진짜 욕 나오래 정말. 아,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는,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데 한미 연합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국방비가 계속 날로 발전하고, 네, 네, 군사 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전함이라고 하죠. 네, 그 비행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라 하노? 지금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해군 전함까지 지금 건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첨단 해군 전함.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방산비리. 네, 방산비리 이명박부터 시작했죠. 그 수많은 돈, 방산비리는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낡아빠진 사막에 다 폐기물 된 그 헬기 사가지고 몰지도 못하고 그 돈은 저것들끼리 다 해먹고, 그게 무슨 안보입니까 진짜. 아 진짜 씨. 그리고 당선되면 북한에 달러 바치며 굽실 때 문재인 당선됐는데 지금 달러 갖다 바쳤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박근혜 대한 통일 대박이라 캐나놓고는 씨. 뭘 당선되면 북한에 달러 바쳐? 하여튼 기승전 문재인이야. 기승전 문재인이야. 기승전 문재인 말하지. 항상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북한 얘기하고. 사기 좀 그만 쳐라 진짜. 보십시오. 북한의 대변인입니다. 이것도 다 스크랩.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때는 컴퓨터를 잘 못해.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딱 봐도 알아. 딱 종이로 다 잘라가지고 붙여갖고 스크랩 붙여갖고 복사본 뜬거요. 그리고 손으로 다 써. 손으로 다 껐어 이렇게. 딱 봐도 보이잖아. 분명히 나이대가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그런 사상에 갇혀가지고 요렇게 방공교육을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뭐 그쪽에 일하는 분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거기 다 가 있으니까 솔직히. 그냥 후원은 꼬박꼬박 받지 또. 아 더러운 노라 많다.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자유통일이란다. 자유적합통일이냐? 항상 자유국군 만세. 아이고 심하다 정말. 다 글자 다 썼어. 논설 이용해가지고 5.24 해체 요구할 겁니다. 다 글자로 다 썼어 이거 뭐. 어이가 없어 얘기 들어보면. 게다가 이 논설 중 김순덕 동아일보 2017년 이념을 깨닫겠다. 여기도 지소미아 같은 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뭐 주장을 국민 알아야겠다. 뭐. 아이고 인간아. 나이 먹고 이런 걸 글로 똥 싸는 거 보면 지소미아 사드 정서를 넘어섰다. 너희들이 넘어섰지. 이 매국노들아. 지시하는 내용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해라. 야당은 냉철한 판단보다 국민 정서에 편승시켜라. 요렇게. 외교 안보를 정쟁에 해서. 네. 안보를 건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새누리당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박근혜 지금 막 그때 탄핵 시기였나 봐요. 박정부가 흔들려도 안보 외교는 막중하고 국론이 위태롭다. 안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외태로운 상황이다. 그 당시 그랬죠, 실제. 네. 딱 그렇게 막 교육하는 그 내용들. 자유민주군군 자유민주 자유 붙었으면 전부 다 거의 자유 붙었으면 거의 그 한기총 수 그 극우 기독교 이용해가지고 행동하는 그 집단 사기꾼들 그 자들이랑 저 뭐 그 친일 매국론 유라이트 그 집단들입니다 전부 다 그 벌레 같은 집단들. 하여튼 자유라는 단어 제일 이용해요. 자유 자유 하면서 제일 독재주의처럼 자기들이 기득권 차지할 할 것처럼 돈 세고 앉아 있습니다 뒤에서. 그러면서 사기치는 입으로 주둥이로 똥 싸는 사람들. 또 자유 다 들어가 봤거든요. 온갖 가짜뉴스 언론 그 유튜브들 다 종합 정리돼서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짝퉁 진보 세력들을 축출하자. 개소리합니다. 짝퉁 진보 세력들 노동개혁 기간제 근로자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이 종이를 보고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그 노동계열 사람들이 요즘 현재 정부를 치면서 심하게 건드리거든요. 근데 실제 저도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총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랑 뭐 사람들 지인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달라요. 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는 그 지금 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갈아엎으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국민이 앞서서 얘기를 해줘야만 정부로서의 정부로서 자유한국당이나 반대하는 그 사람 그 기득권층에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론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명분이 새길 수가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노동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일부 완전히 지금 현 정부를 무슨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도 내부자라고 보거든요. 내부 분열 일으키는 밀정이라고 봐요. 반드시 민주노총이나 여기서 순수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밀정들을 반드시 솎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를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가장 대변했고 네. 그걸 변호사 수임료도 받지 않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셨거든요. 부산에서 노동 변호사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이 항상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도 되셨고 해가지고 재판할 때 오시고 실제 발로 뛰어가면서 실제 종이로 받아 적고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셨거든요. 그걸 제가 부산에 활동하시면서 그분 실제 그 당시에 노동자이셨던 분이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전당 얘기 볼 필요 없고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용합니다. 항상 젊은이 20대 젊은이 청년층의 가장 아이콘 20대들을 건드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종이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1인 집회,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전당대회를 했었거라고 해줬더라고요. 그때 그때 김문수도 와가지고 사진 찍고 우리 보고 막 비웃고 갔거든요. 네. 우리가 김문수가 되게 변절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김문수는 밀정이었어요. 김문수는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학생도 하는 척하면서 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자꾸 옆을 세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1인 시위를 피켓 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나이 말 그 자왕 잔 당사 우리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거의 젊은 애들은 거기서 알바생들 일하는 직원들 아니면 뭐 일배들이나 뭐 그런 애들 나오겠죠. 근데 뭐 약간 좀 사회 부정자 같은 행세를 하고 나온 어떤 젊은 친구가 되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인분 이렇게 등 두드리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 기성세대 분들이 자기 그 또 속이려고 또 젊은 친구들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애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걔네들한테 이런 것들 읽게 시키지 않았을까? 마치 그 최준실이 박근혜한테 연설문 한 것처럼 와 이렇게 막 부펜으로 꼬박꼬박 썼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제발 좀 가짜뉴스 좀 보지 마라. 정말 속지 마라. 좀 자식들하고 대화 좀 더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네 여기 잘 보시면 백직간도 위태로운 나라라고 인터넷 SNS 확산시켜라. 이 나라 비상사태다 지금. 네? 맞죠? 이렇게 유권자 시민연대인지 무엇인지 여기 퍼뜨려라. 여기 얘기해서 전파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당 측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아 정말 이거 진짜 붕괴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도 구속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일베 회사 일베 사무실이 뭐 일베 사무실에서 뭐 당원 표창장이 나온 마당에 당 표창장이 나온 마당에 저는 진짜 이거 강하게 들고 일어나야 되고 이제 어르신 분들도 더 이상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좀 길었는데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해서 땀이 나네요, 막.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남기고, 이제 토요일 날 그때 나갈 때 한번 또 캠페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추석 때 또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낼까, 그게 솔직히 걱정됩니다, 또. 그래야 또 어르신들,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욕하는 또 얘기 해가지고 또 문재인이 어떻다, 뭐.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 자한당 토착이고 이 조선일보와 같은 이 입으로 똥 싸는 이 사기 집단들 반드시 처단해야 되고 올바른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그런 걸 속이고 있는 그 가여운 분들에게 네,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이고 우리 젊은 층들이 이끌어 나갈 나라거든요. 그들의 아집과 그들의 목적 그 욕심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요쯤에서 마치겠습니다.